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이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한 남성이 20대 때 성폭행으로 징역 7년, 그런데 30대 때 같은 범죄로 8년, 그래서 나왔더니 40대가 돼 있었는데요. 출소 5개월도 안 돼서 또 성폭행! 이번엔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우리 세금으로요, 감옥에서 꼬박꼬박 밥 먹여주니까 공권력이 그리고 세상이 우습습니까? 11월 1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 하루 보도록 하겠습니다.